같은 선교를 되풀어서는 안 되죠. 우리도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. 서로 비방하고 모략말 일삼는 타락 선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죠. 아이들에게 깨끗한 선거를 보여주고 싶어요. 선거 과소비,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. 깨끗한 선거로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시다.